그동안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 때한 이야기는 뭐 밖에 이야기 안 하는 것이 얘기다 싶어 쭉 이야기를 안 해왔을 따름입니다. 그러나 오늘도 그랬고 그전 최고위원 회의 때도 표결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했었고 저 경선해야 된다. 또 유승민 의원을 공천해야 된다 하는 주장도 했었습니다. 그게 안 받아들였을 따름입니다. 본관에 가면 그게 결정이 안 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최고위원으로서는 뭐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. 근데 오늘도 이제 경선할 시간은 이제 없고 유승민 의원으로 공천하는 것이 옳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전했고 물론 뭐다 뜻을 같이 한건 아니고 또 다른 의견이 있는 분도 있는데 표결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당규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 난 표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. 잠깐만 하겠습니다.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공천하지 말아야 된다는